치매 환자들의 뇌에서는 일반인들의 뇌에는 없는 큰 특징이 발견됩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물론 뇌 전체에 걸쳐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치매 유발 물질이 곳곳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이 계속 주변 뇌세포를 손상시켜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는 더 악화됩니다. 잠잘 때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코골이 환자들의 뇌 영상에서 치매의 씨앗격인 치매 단백질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심하게 코를 고는가 싶더니 갑자기 숨을 멈춥니다. 다음 숨을 쉴 때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9초. 그 사이 몸속의 산소 수치는 87%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50 딱 넘어서고 나니까 그때 좀 느끼겠더라고요. 들이마시면서 드르륵 하는 그 떨림 현상을 내가 느껴서 깜짝 놀라서 깨는 경우.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이런 5, 60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뇌를 특수 촬영한 영상입니다. 뇌의 가장 바깥부터 한 층씩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오른쪽 측두엽에 붉은색의 아밀로이드, 치매 단백질이 보이고 더 안쪽 띠랑이라 불리는 부위에서도 관찰됩니다. 치매 초기 뇌 손상이 시작되는 곳과 일치합니다. 낮에 깨어있을 때 뇌세포가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노폐물이 숙면을 취해야 제거되는데 코골이 때문에 자꾸 숨이 막히고 뇌가 다시 깨어나면서 치매 단백질이 쌓이는 겁니다. 그 수면무호흡증이 사람한테 가장 흔한 치매 원인 알츠하이머 발병에 기인한다는 것을 최초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는 한 번 걸리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심한 코골이 환자들의 경우 중장년 시기에 수면무호흡증 여부를 미리 확인해 치료를 받는 게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또 수면무호흡증 발병을 막는 첫 단추는 운동 등을 통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코골이는 수면장애, 수면무호흡증, 그리고 고혈압 등을 유발하여 행복한 가정을 위협하는 적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심혈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요, 혈관에. 그래서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심혈관 질환, 무슨 고혈압 이런 거에 특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낮에 졸리기 때문에 그 뭐 생산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일례로 남성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경우에 성기능 장애나 이런 것도 보고가 되고 있죠. 수면 무호흡증이란 거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숨을 쉬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예. 주무시는 동안에 숨을 쉬지 못해서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주무시는 동안에 릴렉스하고 심장 박동이 줄어지면서 쉬어야 할 심장 운동들이 더욱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호흡증 같은 것이 나타나서 10초, 20초, 30초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된다고 하면은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인해서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예. 이런 현상들이 계속 1년, 2년, 5년, 10년 가게 된다고 하면은 심장의 무리로 인해서 고혈압 또는 부정맥, 심근경색 이런 질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의 사망률이 30% 이상 증가되고 또 예.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76% 이상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수면 무호흡이라는 자체가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산소 농도에 가장 예민한 게 뇌세포입니다. 뇌세포는 거의 4분, 5분 산소 공급만 안 돼도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는다는 건 이미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같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나 집중력이나 회상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단순히 우리가 수면하고만 연관이 되는 게 아니라 성인병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코골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코골이 자체만으로도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코골이는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인자 중에 제일 첫 번째예요. 아, 이 사람이 코를 심하게 고는구나. 아, 무호흡증이 있는 제일 첫 번째 사인. 조기에 진단만 되면 그 다음 날서부터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수면 질환이에요.